제가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53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1절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반 사도들이 이해한 세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2015년에 이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미국의 사랑에 관해서 강연을 하고 칼럼을 쓰고 계시는 맨디 렌 카토넌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뉴욕타임즈에다가 사랑에 빠지고 싶다면 이라는 글을 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한 것은 이 심리학자 아스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 아스 아론이라는 사람은 36가지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36가지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 이게 성인 어떤 여자분, 이 남자분 두 분을 앉혀놔놓고 36가지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자, 이 36개 질문을 주고받고 4분간 질문 끝났고 4분간 딱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훈련을 받고 나면 이것을 끝으로 나면 청춘 남녀들이 커플들이 생겨요. 서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맨디렌 카토론이 주장하기를,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렇게 36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이 뭐예요? 가장 기뻤던 일이 뭐예요? 가장 상처받았던 일이 뭐예요? 자, 이런 일을 서로 주고받다가 보면 상대방하고 이게 공통점이 생겨요. 아, 그래?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일에 슬픔을 느끼고 절망을 느꼈는데? 자,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실제로 이 맨디렌 카톤이라는 이 여자가 이 아스 아론의 이 이론을 청춘 남녀를 앉혀놓고 실제로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질문 이후에 6개월 뒤에 두 사람은 결혼까지 했대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제가 이 드리는 이 세계명의 말씀, 제가 이전에 녹화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내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자, 어떤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공통점이 발견이 돼야 내가 하나님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저 교회라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 어떤 그 이렇게 교감, 쉽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교회 아무리 많이 나와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인데, 이상하게 어느 선까지는 갔는데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내질 않습니다. 탁 터놓고 서로의 그 우리 인간이기에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님한테 탁 터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벽을 딱 쳐놓고 그 이상은 이거는 내 바운더리야, 손대지마, 접근하지마, 자, 이런 자세로 괴와 앉아있으니까 일정 이상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미 사도 요한이 이해한 세계명을 이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이해한 세계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오늘은 일반 사도, 특히 일반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와 이 야고보 이 두 명이 이해한 이 세계명 안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성질도 급하고 지식적이도 못하고 이 바울처럼 그렇게 체계적이도 못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진짜요, 이 바울은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는 딱 두 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불과 뭐 4장, 5장 아주 짧습니다. 근데요, 이 안에 예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우리 신앙 윤리, 그 다음에 심지어 종말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이 세상 끝나오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윤리 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래 이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설득을 하겠는데 완전히 그냥 이 천방지축이 있던 사도 베드로 입에서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으로 재밌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 전후서 역시 이 세겜에 관해서 여러 구절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제가 성경을 일단 읽어가면서 몇 가지를 그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 15절에 봐보면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룩하게 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딱 머릿속의 생각은 자 거룩하게 되려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나의 이런 못된 걸 이렇게 절제하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 베드로는 자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를 순종하는 거다. 자 우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게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진리를 순종하느냐? 바로 그 뒷구절에 자 거짓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행계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이웃과 행계를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이 이루어지려면 먼저는 진리를 순종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는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자 그래야 비로소 거짓 없이 행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행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이웃과 행제를 사랑해야지. 자, 그러면서 내 의지로 이웃과 행제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베드로의 충고는 먼저는 진리를 순종하라. 그럴 다음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영혼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사실은 이 미국에 많은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도넷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게 그 자체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도넷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에 대한 안 좋은 그 인식을 불식시키고 그게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상 이유로 도넷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효과가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사랑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하게 되지만 우리 사도 베드로의 충고는 그게 아닙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행계를 사랑하라. 자, 이런 것이니 마음으로 뜻깊게 피차 사랑하라. 하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세 개명의 말씀을 우리한테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2장 8절에서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행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여기도 행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한테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다가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이제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행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행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우리한테 유언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왔을 때 그는 이미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시오. 강단에 세우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시오. 떨리는 할아버지 목소리로 서로 사랑하시오. 이게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중간에 얼마나 많은 얘기 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우리한테 남기고 싶은 말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처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 이게 이 사도 베드로의 우리가 우리에게 준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 4장에 넘어가 보면 8절에 가보면 7절에 가보면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아까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세상 종말 이제 이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자, 이 코로나 전국에 저는 지금 코로나를 일반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분석해서 방송으로 나가면 난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코로나를 일반 사람들이 분석하는 식으로 분석해갖고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건데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단위에서 함부로 막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함부로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을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나 현재 코로나 그러지 않는 자나 하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궁금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 만족시키는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은 이 세계 전체를 운영하는 분이시지 어느 특정 사람을 운영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기를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이 혼미하면 절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보다 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을 갖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종말에서도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지금 내가 주축을 파는데 남에게 여유를 줄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자꾸 세상은 흘러져 갑니다. 지금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나도 살기 힘들어. 남에게 어떤 걸 여유를 줄 만한 그런 여유가 되지 못합니다. 점점 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우뚝 서야 돼요. 자, 지금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폭탄이 터져서 반은 죽고, 어떤 사람은 막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뭐가 깨지고, 뭐가 째지고, 이런 상황 때에 나도 다리나 손발을 다치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 다니면서 나보다도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분행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하는 일에 우리는 내 아픈 다리를 지지를 끌면서 끌고 다니는 이런 상황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시대에 수억짜리 수천억짜리 교회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아직까지 세상에 많이 남았을 때 할 수 있는 사역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거기에 돈 쓸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든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다는 말씀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허다한이라는 이 헬라 원어가 많다, 그러니까 멀티튜드,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량이나 완전수라는 뜻도 완전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덮을 수 있는 완전한
완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법과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하는 길이다. 마찬가지로 사랑만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도 바울의 영성과 사도 베드로의 영성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랑하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근데 허다한 죄를 덮어주지 못한 하나의 성경의 예가 있죠. 자, 노아가 말년에 술에 잔뜩 취해 있었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술에 취해갖고 밑에 하체를 드러낸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근데 이때 이 함이라는 자식이 들어가서 그 자식을 그 광경을 먼저 봤어요. 그러면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벗었더라 말을 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그거를 떠들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그걸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옷을 벗든지 뭘 벗어서 그걸 덮어야 돼요. 그걸 덮어야 돼.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그 좋지 못한 사업을 덮어놓고 나와서 말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함과 야벳이 걸어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을 치고 가서 허물을 덮어요. 함은 보고 말만 하지 허물을 안 덮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성경의 세계명을 얘기하면서 물고 묵으면 서로 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질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오픈해냅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이 국정감사 하는 막 지금 행정부의 허물을 덮치는 것에 야당이 잔뜩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여당은 옛날에 그런 야당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을 절대 덮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 투수입니다. 허물을 안 덮으면 반드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덮어버리면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잠언서 10장 12절에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가리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함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허물을 덮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서로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서로 깨안고 우리 다 폭탄 맞고 상처받아서 서로 힘이 없어 흐느적거리는 상태입니다. 서로 허물을 얘기할 때가 아닌데 지금 상황이 서로 상처받아서 나한테 상처받고 너는 남게 서로가 총을 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될 사랑의 임무인 거예요. 우리 빈손으로 세상에 나가서 다 욕하고 다투고 있을 때 우리 멘붕으로 나가서 내가 온몸으로 욕을 얻어 먹고 괴한살 받을지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게 이 시대의 필요입니다. 막 크게 키우고 막 키우고 돈 쓰고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의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부탁하는 마지막 신앙은 그런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야고보 사도로 넘어갈게요. 자, 이 야고보 사도 하면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한 분이에요. 이 야고보서가 없었다면 성경은 아주 우스웠을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 행함도 없이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정말 어렵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을 텐데 이 야고보는 그러나 거기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귀한 교훈을 준 그런 사도였죠.
자,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야고보는 우리한테 복음을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율법이라는 용어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제가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습니다.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요 복음과 율법을 너무 착각을 해요.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요, 율법 안에 복음이 있어요. 이 둘이는 서로 교차하는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신약과 구약은 서로 대척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이다. 신구약은 하나고 율법과 복음도 다 하나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질이 율법이라는 그 도구를 타고 복음을 건너서 제자들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서로 대치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뭐 제사라든지 그런 관념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율법이라는 그 도구를 타고 복음을 건너서 제자들한테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보면 율법으로 보면 다 하나이다. 자, 그런 시각으로 그걸 보셔야 될 텐데, 자, 이 야고보 사도가 이 2장 8절에 봐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자,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세계명이 바로 최고의 법이다라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우리한테 세계명을 주는데 그게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온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랑인데 이게 바로 최고한 법이다. 자,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도 자유의 율법, 아까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이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 복음 안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다고 행동도 하라. 자, 우리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가진 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무슨 말을 하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네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 그게 지옥 심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요한이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가짜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것도 가짜다. 행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그는 구원 자체가 이미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뭐예요? 세계에는 다시 말해 행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런 신앙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는 긍휼 없는 신을 받는 얘기를 결국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로 비교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기독교인의 덕목으로 생각을 했다. 아니다. 덕목이 아니고 구원과 영생과 직결되어야 될 정도로 이 세 사도는 그런 수준에서 이 사랑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 이거 발견되지 아니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그 밑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음염 니들은 죽어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일 행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 예를 드는데 그게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행함, 그게 아니고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그 행함, 그게 아니고 전도를 하지 않는 그 행함이 아니고 견 얘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굶어 죽으려고 했을 때 그때 구경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그런 식의 신앙, 이런 신앙에 행함이 나가지 않는 신앙,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봐봐요. 행함이 없는 죽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이게 막 기도하지 않냐고 성행되지 않냐고 교환되고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딱 포함이 되죠.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그 예를 들기를 이웃과 행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세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 그게 죽은 신앙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본문을 세계명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한 적이 있으세요? 솔직하게 제가 물을게요. 세계명의 시각으로 욕을 해석해야 이해가 되어져.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세계명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헛것일 수 있다는 교훈을 야고보는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계명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눈물 나는 간증을 할 거예요. 세계명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간증. 저는 이 간증할 때마다 저도 눈물이 흐르고 듣는 사람들도 눈물 받다 합니다. 믿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를 사랑받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걸 이웃과 형제들한테 전파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주신 영생과 생명을 맛보고 기뻐하는 이런 크리스찬의 이 마지막 삶. 그게 이 시대에 요구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세계명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인들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